귀감이 되는 글, 좋은 글 중에서 사람이 미우면 단점만 보이고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장점만 보인다고 합니다. 매사 하는 일이 꼴 보기 싫으면 미운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것이요. 하는 일이 모두 어여뻐 보이면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랍니다.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모두가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장점만 지니는 완벽한 사람 없으며 단점만 지니고 있는 미숙한 사람도 없죠. 우린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평가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면 좋은 사람이요.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. 이 세상 완전하고 완결하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런 분이 있다면 오직 신뿐이겠죠.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. 나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성찰할 때 자아 발전이 될 수 있으며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며 존중할 것입니다.